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반복문의 중첩입니다. 즉,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이 목표고요, 주제이고요.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반복문에서 포문이 들어갔고 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효용을 만들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아주 일부, 빙산의 일각,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i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죠. 이 변수의 값은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카운팅을 0부터 하는 게 관습입니다. 0부터 카운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용한 이 $i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 역시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이 반복문의 어떤 반복을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점의 변수의 이름으로 저걸 그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앞쪽에 바깥쪽에 포문이 있고 안쪽에 또 포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i는 0부터 아직 j죠. 자, j, 아이고 지저분해서. 자, 여기 j는 0부터 j가 1씩 증가해서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가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얘도 0부터 9까지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실행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 포문이 바깥쪽에 있는 이 포문이 있고 안쪽에 있는 포문이 있으면 우선 바깥쪽에 있는 게 한번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현재 i의 값이 0이니까 현재 0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포문이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j의 값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j는 i는 0, j는 0이 돼서 요걸 실행하면 여기의 값은 0, 0이 되고 이렇게 br이 합산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실행이 되냐면 1번이 실행될까요? 2번이 실행될까요? 예, 2번이 실행이 됩니다. 1번은 실행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자, 2번은 현재 이 j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j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i의 값은 뭐예요? 0이잖아요? i,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j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0, 2, 0, 3, 0, 4, 0, 4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09까지 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j가 10이 됐을 때 이 반복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의 i 값은 0이죠. 근데 얘가 실행이 되면 1이 되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j의 값은 자 다시 실행이 되기 때문에 j의 값은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i의 값은 1이고 j의 값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안쪽에 있는 포문이 실행이 되면 1, 1, 1, 2, 1, 3, 1, 4 쭉쭉쭉 가다가 1, 9까지 오게 되면 그때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종료되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 i의 값이 1이 증가하면서 2, 0, 2, 1, 2, 2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서 어디까지 갈까요? 99까지 가는 거죠. 한번 그 결과를 보죠. 자, 12번 어때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99까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이 예제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반복문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복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반복문은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업에선 제가 좀 멋있는 예제를 보여드리질 못했습니다. 이 반복문은 어디서 다시 한번 등장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이 반복문이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다시 반복문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때 반복문이 배열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이 결합하는 걸 통해서 한층 강력해진 면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예제만으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복문의 아주 파워풀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